막걸리 빵은 생막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장수 막걸리로 하나 샀어요. 쑥은 데쳐서 송송 썰어 놓았습니다. 쑥과 막걸리를 한 컵 넣고 믹서기에 갈아줍니다. 막걸리는 흔들어서 한 컵을 넣어주세요. 막걸리 빵을 만들 때 쑥을 넣어도 되고 단호박이나 블루베리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밀가루는 종이컵 한 컵 반 정도 넣어줍니다. 밀가루 중력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체에 걸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조금 건더기가 씹히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. 봄에 쑥이 좀 저렴할 때 사다가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사용하면 됩니다. 되직할 정도로 반죽을 만들면 됩니다. 여름에는 상온에 두면 되지요. 2배 정도까지 부풀었으면 이제 전기밥솥에 넣어줍니다. 기름을 살짝 바르면 나중에 꺼낼 때 밥솥을 뒤집으면 되거든요.
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던 막걸리 술빵. 쑥 넣고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잘 나왔네요. 이스트 넣지 않고도 이렇게 막걸리로 만드는 빵, 술빵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